마루보드입니다. 자, 이번 마루보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좁은 공간에서 골프장 나가기 전에 잠깐 할 수 있는 골프 핵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뭐 제 영상을 봤지만은 제가 그렇게 스윙폼이 이쁘거나 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제가 필드 나가서 70대 후반을 그래도 꼬박꼬박 유지를 할 수 있으면서 제 본업이 또 현재는 또 골프가 아니고 제가 다른 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 이제 첫 번째는 골프의 균형에 대해서 가장 좋은 균형 잡는 운동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왼손 악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왼손 악력을 키운다고 하면 골프 악력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하박, 영어로는 우리가 어퍼암, 포어암, 이 하박을 경직되게 해가지고 여기 힘을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키울 수는 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 유도 선수들이 뭐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골프 자체는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라 이 손목 전완근, 전완근에 있어서의 악력이 생기는 게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골프 균형을 잡는 운동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손목 전완근을 활용을 하면서 악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1단계입니다. 1단계는 여러분들이 뭐 학다리죠, 학다리. 학다리를 이렇게 쓰고 몸을 쓴 상태에서 10초만 버텨보십시오, 10초. 처음에는 10초 버티기도 힘듭니다. 이 상태에서 조금 안정이 됐다.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쇼다이언이나 피칭이나 웨지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수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10초 정도 버텨주고 아니면 또 발을 바꿔서 이렇게 10초 정도 버틸 연습을 하면은 1단계로서는 안정이 된다라고 자신을 합니다. 자, 두 번째, 2단계. 2단계는 미 PGA 프로나 그 다음에 KPGA, KFPGA 일부 투어 선수들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 자, 아까 한 다리를 들었죠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안정이 되면 자, 손을 가운데 모으고 우리가 어드레스 쓸 때 이렇게 어드레스 쓰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왼손은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하나 하면은 오른손을 백스윙 탑을 만드는 거죠. 그 상태에서 다시 박수를 치고 다음에 왼손을 들고 이게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개를 한 세트로 해서 5세트씩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균형 감각은 아주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옆 동작인데 자, 우리가 백스윙이 여기서 올라가면 백스윙이 어떻게 올라갑니까? 백스윙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? 백스윙이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학다리 이 상태에서 백스윙 할 때 손이 이렇게 쟁반을 들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손바닥에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놓고 다시 이 손도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해서 10개를 하는 게 2단계입니다. 다음은 3단계는 보조기구인데 이게 생긴 상태에 이게 있는데 이 상태를 놓고 이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다게 서 있는다는 게 여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자,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자, 두 발로 올라가십시오. 두 발로 올라가서 자,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자세를 좀 취해서 좌우 백을 이렇게 또 연습하는 게 균형 감각으로서는 아주 좋은 운동이고 이게 또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한 발을 올려놓고 학다리 자세를 취하는 거죠. 학다리 자세를 취해서 10초 정도 버틴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발을 바꿔서 10초 정도 버티는 거죠.
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까 지상에서 했던 2단계인데 이 2단계는 상당히 어렵죠. 이 상태에서는 저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백스윙 탑이 안 된 사람은 아마 여기에서 뒤쪽 가는 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. 그래서 팔로우가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 상당히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균형 잡히는 데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거로 자신합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자, 우리가 그 악력을 키우려고 골프 초심자들이 이 악력기를 두고 악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골프를 망치는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골프를 여기가 너무 이 포와 하방이 경직되면 이 스윙 자체가 모든 그 자체가 좀 몸이 굳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운동보다는 자 이런 도구를 하든지 아니면 아령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번 카메라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스윙에서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여섯, 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이 상태만 하더라도 하박에 상당한 경직이 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 힘쓸 때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런데 자 여기에서 왼손의 악력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도 뒷바퀴가 돌아가는 게 있고 앞바퀴가 돌아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? 효율성의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비법 하나. 대다수의 골프 프로들이나 골프 상급자들은 오른손 잡이지만은 왼손 악력이 더 셉니다. 간혹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비율로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상급자들은 오른손 잡이지만은 왼손 악력이 90% 이상이 더 많습니다. 근데 대부분 10%는 뭐냐면 히터들, 볼을 때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의 악력이 오른손 잡이가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골프 프로들 학생들 교육을 하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. 분명히 왼손 악력이 더 많은데 이게 지금 왼손 악력계입니다. 이게 악력계인데 자 악력계 한번 자 한번 재볼게요. 자 오른손 한번 재보겠습니다. 오른손 51.4 나옵니다. 51.4면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보통 유도 선수들이 60에서 65가 나오는데 그럼 제가 왼손 악력 한번 재보겠습니다. 왼손 악력 57입니다. 이 정도면은 유도 선수하고 같은 악력인데 이렇게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야지만이 스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견고함이 생기기 때문에 악력은 비록 중요하지만은 악력 자체를 이 악력기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전완근을 이용을 해서 이 악력을 키우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분명히 스윙 스피드는 일취월장하면서 발달을 할 겁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골프 시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스윙을 바꾼다든가 뭐 다른 어떤 체력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 팁을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 자 보시고 난 다음에 꼭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상 말로버디였습니다. 아, 그리고 아까 그와 같은 도구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간단한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돌 때 이렇게 힘을 줄 때 우리가 순간 힘을 주지 않습니까? 순간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20개씩만 한 세트씩 한다고 하더라도 하박에 충분한 손목 전완근과 함께 악력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.